what a difference a day made. And the difference is you. Yeah, 안녕하세요. 빈티지 오디오를 소개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기기는 예, 소니의 TA-1150D라고 하는 앰프하고 그리고 디톤 15XR 스피커 그리고 디톤 15 스피커에 대한 비교 경험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이 TA-1150D라는 이 앰프는 일본이 이제 그 오디오의 본격적인 부흥 시대는 사실 80년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80년대 제품은 아니고 73년도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와트수가 높지 않아요. 30W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소형 출력의 기기입니다. 근데 이제 출력을 가지고서 기기를 평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보면 TR 앰프가 30W라고 하면 너무 출력이 작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앰프가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앰프의 기능을 잘 살펴보면 모든 앰프의 그 갖춰야 될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인티 앰프예요. 그리고 이제 출시 연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73년도라는 연도는 본격적으로 TR 앰프가 막 이렇게 그 고출력 사양으로 막 달려가던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예를 들어서 30W 앰프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출력이 낮으니까. 그런데 옛날 그 시대에 30W 앰프라고 하면 그게 이제 뭐 엄청나게 출력이 높은 앰프는 물론 아니죠. 그 당시에 벌써 뭐 맥킨토시스는 200W, 300W의 출력을 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낮은 출력의 앰프도 아니었던 시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앰프를 이해하실 때 단순하게 최근에 나온 앰프하고 출력을 비교해서 그 빈티지 앰프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앰프 또는 스피커의 사양이 다르거든요. 일례로 지금 이제 옆에 제가 매칭해 놓은 그 셀레스천 예, 디톤 15XR 같은 경우는 예, 맥시멈 앰프 출력을 30W로 해 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앰프를 볼륨을 최대로 올렸을 때에 이 스피커가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앰프가 출력이 낮기 때문에 볼륨을 최대로 올린다고 해서 엄청나게 소리가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출력을 풀로 올렸을 때 이 스피커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그 매칭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셀레스턴 XR 셀레스턴 디톤 15 XR 같은 경우가 이제 71년도에 출시되었던 스피커니까 두 개의 상성이 맞겠죠. 그 시대에 맥시멈 앰프의 사양을 35로 잡고 그 정도 사양에 맞는 스피커를 만든 거예요. 셀레스턴사에서. 그리고 2년의 간격을 두고서 이제 소니에서는 30W를 맥시멈으로 하는 이제 앰프를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빈티지 앰프를 다루실 때 앰프의 출력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30W가 맥시멈인 스피커들이 메인 그 제품으로 메인 아이템으로 등장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앰프 출력도 낮은 출력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시대 구분을 조금 살펴보면요, 60년대까지는 진공관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TR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70년대라고 하면 이미 TR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공관 앰프들은 퇴장을 하게 되고요. 진공관 앰프는 오히려 90년대에 들어서 일본에서부터 인기가 생기면서 부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300B라든지 또 KT88이라든지 이런 진공관들을 사용을 해서 지금도 앰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중국산 앰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부활한 거예요. 사라졌다가. 그리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시점에서는 거의 진공관 앰프가 명맥이 끊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앰프가 대형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소니 1150D 같은 앰프는 바로 그 직전에 생산된 앰프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물론 뭐 대형기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너무 약하지 않은 그런 와투스를 가지고 탄생한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댐핑 팩터가 100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공관 앰프들은 댐핑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TR 앰프이지만은 댐핑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한 그런 앰프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깔끔하다. 예. 조금 더.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요. 포노가 1, 2 포노가 있고, 튜너, 옥스. 옥스2가 있는데, 옥스2가 지금 제가 뒤에 보니까 볼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테이프 단위, 테이프 1, 테이프 2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소스로 해야지 이게 옥스가 연결되거든요.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4채널 마스터라고 해서 지금 스피커를 두 조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스테레오 모노가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헤드폰을 달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 밖에 라우드니스 기능이 있고요. 지금 라우드니스 기능을 켜놨네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베이스와, 예, 그리고 이제 트래블이 있습니다. 예, 오래된 앰프다 보니까 약간씩 그 볼륨을 왔다 갔다 할 때 지직지직 거려요. 예. 이동할 때 약간씩 지직거리는 음이 약간씩 납니다. 그리고 이제 레프트 라이트 밸런스가 지금은 밸런스 아주 잘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앰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빈티지 기기들은 30W라고 하더라도, 70년 초반으로 보면 30W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스피커가 30W였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주요한 키포인트고요. 셀레스천 이제 디톤 15XR의 경우는 디톤 15하고 거의 유사한데, 외관적으로 봐서도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이쪽에 지금 이제 셀레스천 대가 디톤 15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두 개를 열어서 지금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 디톤 15 같은 경우는, 예, 고음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콘지가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고음부라고 해요. 그리고 저역부는 보면 약간 뭔가 발라져 있죠? 이렇게 막 좀 발라서, 예, 이 내구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발랐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개의 앰프는 전부 다 패시브 우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예, 위에가 올라오죠. 이렇게. 예, 서로 연동되어 있는 여기도 이제 패시브 우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 굉장히 잘 올라오죠? 예, 스피커가 좋으면 이게 좀 더 잘 움직이겠죠? 밀폐형이긴 한데, 답답한 소리가 아니고 이 패시브 우퍼 역할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시원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고음부가 보면, 예, 바뀌어 있죠. 고음부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이것은 아주 좀 표준적인 형태로 고음부 형태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양에 대한 정보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제가 이제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블로그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양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 비교를 해봤을 때는 두 개의 스피커의 소리 간의 차이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본다고 하면 디톤 15XR이 조금 더 규모가 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연결을 해서 좀 소리를 들려드리면 좋을 텐데 좀 번거롭죠? 한번 소리를 좀 비교해보면 좋을 텐데, 그거는 조금, 예, 대신에 이 소리를 조금만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빈티지 그 초보자 추천 조합의 하나로 지금 세트를 설명드렸는데요. 소니 TA-1150D 30W에 73년도에 제작된 앰프와 그리고 셀레스천 디톤 15XR 스피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빈티지 입문하고 싶은데 10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세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실 때 고려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저렴한 가성비 조합일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